최근 한 국책연구원은 국산 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한 먹을거리에서 지켜야 할 식량 안보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. 정부도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.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수확한 밀을 대형 화물차에 싣고 있습니다. 이 밀은 정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. 정부는 올해 국산 밀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배 남짓 늘렸습니다. 지난해 0.8%에 머문 밀 자급률을 2025년에 5%, 2030년에는 10%까지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. 농민들은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. 일단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수매 물량이 확보가 돼야 농가들이 그에 따라서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지. 이상기후와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 수입 가격은 두 해 전보다 5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국산 밀 가격은 수입 밀의 2.5배 수준이어서 기업이나 대형 음식점 등이 국산 밀을 쓰려면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. 정부는 밀과 콩 등의 이른바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직불금 액수가 문제입니다. 직불금을 줌으로써 이제 수매 가격을 뭐 일부분 낮추어 가지고 수입 밀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되죠. 지금 소비자들이 이제 비싸서 안 사 먹으니까. 학교와 군대 같은 공공급식에서 국산 밀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도입해야 합니다. 올해 전북 밀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4% 늘어난 28.5제곱킬로미터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.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.